29번 보세요. 자, 29번은 좀 뭐가 문제냐. Humans may have started their pursuit of music in ancient times attempting to emulate bird calls. 자, 인간은 may have started, 이거는 may의 과거 시제니까 시작했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들의 음악에 대한 추구를 고대에 attempting, 뭘 시도하면서 emulate bird calls. 그러니까 이제 새의 소리를 흉내 내면서 그 emulate 같은 게 이제 카피하는 거죠. 흉내 내다. 잘못된 거? 없어 보이고. 자, from there, 거기에서 the desire among humans, 인간에 대한 어떤 소망, 욕망, 바람, 이런 거, 모한, to create music,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이 only got stronger, 더 강해졌어요. Throughout history, 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across cultures, 문화들을 통해서. 자, 이 culture라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문화가 하나가 있는 거 아니니까 S라는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 또 26에서 30번까지에서는 명사를 가지고서 이렇게 문제를 꼬아서 내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를 생각 안 하고 동사 위주로 보면 됩니다. 그 10번에 today, 오늘날 archaeologists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의 archaeologist, 뭐죠 이게? archaeologist, 고고학자들은 had discovered, 오늘날인데 헤드네요? 이상하네요? 이건 그럼 뭘로 바꾸면 돼요? 이거는 헤드가 아니라 해부가 돼야겠지. Have discovered ancient string, wind, and percussion instruments from various cultures. 아, 그래서 오늘날의 고고학자들은 전세계 고고학자들이 have discovered, 발견해오고 있다. 고대 string, wind, and percussion instrument를, 그러니까 뭐 현악기, 관악기, 뭐 이런 타악기 이런 것들을 다양한 문화에서,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existence of these instruments, 자, 이러한 악기에 대한 이런 존재가 signifies, 나타내고 있어요. 뭐를? The importance of music making in the history of Mecca, 그러니까 인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왜 틀렸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거 importance 해야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importance of music making. important가 아니라 타이포 나온 것 같은데. 중요성이잖아요. 음악을 만드는 거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네. 그래서 이거 importance로 바뀌어야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만약에 간파를 하고 문제를 풀었다면 C랑 D가 답이 되는 겁니다. 네. 오케이.